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저희가 스케줄을 나가야 되는데 일단 모였으니 인사. 하나, 둘, 렛츠 라이 뷰티풀. 안녕하세요, 뷰티풀입니다. 일단 저희가 엄청난 꿈이 생겼어요. 지금 어느 걸요? 흥분해, 흥분했어. 흥분한 걸요. 너무 깨풀 믿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너무 깨풀 믿어왔던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냐? 깨풀 하면 한 2주면 30만 원 되겠다 일단.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팔로워 수를 보면 실은 이었어? 조슈안 이거 SNS 200만 명이요? 그래? 저희가 먼저 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두둥. 아, 마법사. 짜잔! 뭐 하실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밝힐 수 없다고. 네. 미리 밝히면 재미없고, 지금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안 하잖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저희도 말씀 드릴 수 없어요.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우리 형들이 얼마나 똑똑한. 출근은 여기서 합니다. 네. 3일 후에 연습실로 오시면 제가 올라가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3일 후에 만나는 걸로. 안녕하세요. 3일 후에 만나는 걸로. 안녕하세요. 마이크 찾는 시간. 연애 번더바 세뉴. 나도 할래 그럼. 연애 포. 여기다 요. 언더바 JIMYONG. 자, 합시다. 하나, 둘. 렛츠 라이 연애 포. 안녕하세요. 연애 포입니다. 결정의 날입니다. 이런 회의는 처음 해봤어요. 팔로워가 한 이번에 한 5만 정도 늘지 않을까. 그치? 5만이나?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저희가 또 그런 걸 준비했죠.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냥 홍보가 아니죠. 이 방법을 요즘은 또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UCC 찍으면 어떨까. 저희가 이제 연출과 감독을 맡아서 저희가 뭐 해오셔보세요. 아직 못 믿으셔. 저희도 2, 30대 분들한테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명함을 직접 타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명함까지 타가지고 우와. 깨알 플레이어의 로고송을 만드는 거예요. 와, 화목 드디어 도착했네요. 야, 너 왜 이렇게 횡하냐? 근데 우리 어떻게 찍어요, 유시씨? 내가 감독을 할게. 아, 형이 감독할 거야? 네가 모델해. 자, 모델해요? 네가 좀 모델 포스가 나니까. 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열심히 해봐. 시켜주십시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감독이니까 네. 카메라 구두를 잡을 거야. 네. 여기에 다 걸리도록. 좋아, 좋아. 아니야. 가만히 서. 촬영. 오른쪽으로. 다람쥐 공주 춤춰봐. 여기서요? 어. 노래 불러줘요. 다람쥐 공주, 다람쥐 공주, 아, 흐르그에르. 좀 돌았어요. 다람쥐 공주입니다, 다람쥐 공주. 다람쥐 공주, 다람쥐 공주, 따라라라. 다람쥐 공주, 다람쥐 공주, 파라다가에르. 오케이, 좋아. 그래, 사람 섭외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시씨를 찍어야 되거든요. 네. 다람쥐 공주, 다람쥐 공주. 감사합니다. 저 세게 흔들어, 이렇게 막, 저 세게 이렇게. 친구 한 번만 도와줘. 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게 막 흔들어 말이야, 알겠지? 5, 6, 7, 8. 공주, 다람쥐 공주. 아름다운 그 이름. 갑시다. 명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예. 아니, 얼굴에다가 이렇게 딱. 아니, 그건 아니지. 오, 이거 좋은데? 우리가 굉장히. 이거다. 쟤 나다. 우리 위주로 가서. 이게, 이거,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럼 얼굴 가리면 안 되지. 하트를 가리고. 우리가 명함 돌리는데? 우리 팀이라도? 우리가 명함 돌리는데? 추운 데서? 우리 얼굴만 나오게? 그니까요. 우리 둘만 얼굴. 그니까 우리 얼굴만 나오게. 자, 얼굴 카드들이요? 네, 이 친구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요. 아, 못났다, 진짜. 못났어. 아, 못했어, 진짜.
산들은 멤버를 버리고 인지도를 택했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살짝 선생님께서 다시 작업을 하셔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 맴매 좀 하자 맴매. 아 뭐야? 저 혼자 안 되겠다. 지금 혼자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외로워서 뭔가 약간 기대고 싶거든요. 분량은 네가 알아서 해라. 멤버들은 뭐 하고 있을까? 또 이런 걸 말하면 바로 또 멤버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거 잘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안 돼. 아,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하기 싫어지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밥 먹을까요? 그럴까요?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할까요? 갑자기 막 여기서 슬픈 노래 막 깔릴 것 같은데. 복덕방 개업을 축하한다. 저한테 복권 있거든요. 복권 한번 해보실래요? 설마 되겠어요? 그래. 네, 아이, 설마. 될 리가 없지. 네. 2억 원. 2억 원? 네. 여기서 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아, 빨리 걸고. 3. 형, 두 개 더 남았다. 아! 반응? 네. 너무 꿈에 부풀었었나봐요. 아, 괜히 이거 좋아. 갑자기 반맛이 뚝 떨어져. 뭐야 이거.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갑시다. 갑시다. 뭘 이거 뭐 기자님한테 이거 드린다고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못해요. 말도 못 가겠는데.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저는 본인들이 왜 하지? 아니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명함이라도 돌리는 거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죠.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났다. 아, 제가 네. 지금 신우형 오늘 제가 네. 매니저로 왔거든요. 아~ 네. 저희 아시나요? 알죠, 몰라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언니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애프로 선배님. 지금 깨플레이 제가 찍고 있어요. 저 원래 목적은 네. 깨플레이 찍고 있는데 SNS 팔로우가 와 뭐 올라가야 돼요? 네, 저희가 200명을 달성하려고 아무래도 SNS 와가지고 제가 매니저 1인 매니저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우와 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진짜. 우와. 저는 나 500 좀 마시고. 아. 와. 와. 통과한다고 가던 걸 본인이 마셔버리면 어떡해요? 아 일단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녀석이 하자고 한 우와. 거다. 책임져라. 꿀차례. 우와.
한 입에 쑤셔 먹어봐. 먹어봐요. 그렇죠. 지금 먹은 맛은 이제 가장 고소한 아몬드 맛인데요. 아몬드. 아, 약간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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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떠신가요? 어? 없어졌는데요? 없어졌죠? 녹았어요. 아몬드의 진짜 부드러운 맛.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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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다 녹아요. 그렇죠. 살을 녹아버리죠. 그래서. 오! 우와! 어? 어? 진영이 형인데? 진영이 형. 여러분, 진영이 형입니다. 진영이 형, 아, 국 만들려고 또 여기 있었어. 그리고 리액션 큰 우리 산들이요. 산들이 웃고 산들이요. 아, 정말. 신영이다, 신영. 신영. 머리. 근데 내 머리 어때? 오. 이보게, 진영아. 예이. 이리 오너라. 예이, 왔습니다요. 예이노. 왜 이렇게 늦었느냐? 밥 먹다 늦었어요. 우리. 빨리 여길 드셨구나. 서울 탐험 그만하고 UCC를 찍어라. 하나, 둘, 셋. 넷. 와우! 짜잔! 인사도! 인사도! 여기 안 그래도 저희만의 무대가 여기 펼쳐져 있네요. UCC 한번 찍고 가야죠. 고고! 다람쥐 공주, 다람쥐 공주, 아름다운 그 이름. 다람쥐 공주, 다람쥐 공주, 아름다운 그 이름. 형, 안녕하세요. 형. 아, 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요? 들어가요. 전 다시는 안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다하도록 해. 하고 있어요. 지금 나 무서웠어. 오늘도 죽을 줄 알았어. 참 대단한 형제이다. 우쭈쭈. 이 와중에 PD라는 녀석이 깨알처럼 졸고 앉았다. 어? 그래서 기념하면 남겨. 형, 한, 우리 서울을 안 입는 건데. 이거 입고 찍을 한복이다, 한복. 아, 입을 수 있어요? 저희도 와봤으니까 이거 한번 입어보고, 입고 찍어보고 싶은데. 왕원식은 여자 옷 입고.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여자 하자. 자. 진사람이 여자 옷 입고. 네, 형이 저걸 입어야겠냐? 가, 진사람이? 네. 가위바위보. 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축하합니다. 허허허.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의 왕비 다람쥐 공주 나오시오. 무녀 월의 뺨을 칠 절세 가인 등장이다. 공주시오. 공주. 우리 편하게 한번 앉아서 좋겠다. 와, 나왔다. 왔어? 오케이. 우후. 네, 그쪽으로 갈게요. 아까 너무 저번에 했었어. 진짜 형 이제 수상의 차례예요.